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 비싸도 일부 테니스 팔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17cm 일부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요즘에 일부가 조금 안 되는 요 7P 테니스 팔찌 구매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 일부 다이아몬드의 인기도 꾸준합니다. 그러면 일부 크기의 7P가 있는데 굳이 한 3,400만원 더 들여서 일부 다이아몬드를 할 이유가 있냐? 네,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부 다이아몬드를 하죠. 이 폭이 3.5mm 정도까지 커지거든요.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는 7P 다이아몬드 팔찌와 딱 비교하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. 이 7P 팔찌 남자가 착용해도 전혀 작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팔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부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테니스 팔찌를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또 왠지 7P가 작아 보이긴 한데 사실 금액 차이가 적지 않게 나기 때문에 7P는 7P대로 충분히 매력이 있고 일부 테니스 팔찌는 일부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일부 테니스 팔찌 평소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이아몬드들 잘 골라서 세팅을 해놓을 예정인데 영상 보시고 일부 테니스 팔찌 사프롱으로 생각하신 분 계시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인생주얼리 검색하셔가지고 메시지 보내주세요. 제가 이 친구 좋은 가격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